오늘은 위드 디저스 데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운동을 주일 예배에 한 번에 담아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또 아직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교우들에게 그 은혜도 나누고 또 시작할 수 있는 일을 격려해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가지는 특별한 예배입니다. 올해는 제가 이제 올해 연말로 은퇴를 하게 되는 해이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온 과정을 어떻게 담아서 설교를 하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주일 설교 시간이 워낙 짧기에 8월 한 달 동안 성령 집회 다섯 번의 설교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가장 중요한 주제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관심이 있거나 좀 정확하게 그 핵심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8월 성령 집회 설교를 꼭 들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이 생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얼마나 기쁜가를 분명하게 누리게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실 때가 가까우시면서 제자들에게 몇 번 그를 암시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려고 한다 그런 느낌이 든 거죠.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냥 폭탄 던진 것처럼 제자들이 그냥 혼란스럽게도 되고 내가 가는 길을 이제는 너희들이 따라올 수가 없다. 그래서 또 주님 왜 우리는 못 따라갑니까? 베드로가 막 그렇게 정말 눈물 지으면서 항의했던 적도 있고 오늘은 내가 이제 가서 너희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제자들로서는 하나같이 다 이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두렵기만 한 말씀이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고 또 가라앉아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일로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에게 유익한 거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성령께서 오시는 거야. 실제로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신 것은 참 좋아 보이지만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좋은 거지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오시면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니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신 것보다 훨씬 우리에게 놀랍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가면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제자들로서는 아직까지는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약속하기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 반드시 다시 오겠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정확히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아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고아도 아버지가 있는 건 알잖아요. 아버지와 함께 살아야지.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우리가 실제로 그걸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전혀 모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이제는 그저 믿는 척하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정말 믿으실 거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오신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야 돼요. 19절 20절 말씀에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시시하게 느껴지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집안에도 다 뭐 몇 대에 걸쳐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이 그죠? 별것 아닌 것처럼도 보여집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통탄할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진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뚜렷한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는 더 이상 은밀한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두 번째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그다 주일에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이력서에 자기소개서에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렇게 쓰는 정도쯤의 신앙생활로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은밀한 죄를 이기고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이런 차원은 정말 정말 이해도 안 되고 경험도 못 해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겁니다.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서로 나누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계속 이어가보자는 거죠. 정말 주님은 함께 계신지 실제로 체험해보자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다는 것을 고등학교 때 처음 들었어요.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예수 믿는 것은 그저 교회 다니는 건 줄만 생각했었던 저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씀은 충격이고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저에게 서서히 이제 실제가 되고 제가 목사가 되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걸 말씀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눈이 뜨이게 되면서 제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것인가?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는데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시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것인가? 정말 감출 수 없는 기쁨이구나. 그걸 그렇게 잘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의 글을 스크랩을 해두었는데 오늘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오몽근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세계적인 위대한 흑인 영가 가수인 헤이즈가 이런 고백을 했다. 그는 미국 조지아 산골에서 맨발로 도시에 나온 무식한 흑인 청년이었다. 목소리가 좋다고 해서 교회 찬양대에 섰는데 그 덕으로 어느 부자 의사집에 점심 초대를 받았다. 그 집에서 헤이즈는 처음으로 유성기를 보았고 그 유성기로 당대의 명성이 높았던 카루소의 노래를 듣게 되었다. 그 순간을 헤이즈는 이렇게 회상하였다. 카루소의 노래를 듣는 순간 내 가슴에는 요란한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가슴에는 카루소로 가득 차게 되었다. 저 지평선 너머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이후 카루소에게 미쳐 살았다. 카루소가 나를 끌고 갔다. 카루소처럼 말하고 카루소처럼 행동하고 카루소처럼 노래를 불렀다. 이것이 조지아의 산골 청년이 오늘날 세계의 헤이즈가 된 원동력이다. 이런 헤이즈와 같은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나도 어릴 적에 내 가슴 속에는 성복이 누나가 살고 있었다. 예쁜 여학생 교복을 입고 나를 예뻐해 주는 성복이 누나는 별천지에서 온 천사와 같았다. 그 누나에게 잘 보이려고 나는 열심히 코를 닦았다. 그러다가 또 국민학교 5학년 때쯤에는 내 가슴 속에 윤숙이가 살게 되었다. 윤숙이에게 잘 보이려고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기도 했는데 윤숙이 때문에 공부도 더 열심히 했다. 그러다가 또 내 가슴 속에는 톨스토이가 살게 되었고 데미안이 살게 되었으며 다시 도스토옙스키가 혹은 슈바이처가 살다 가곤 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내 가슴 속에 살았었다. 지금 아내인 이내도 살았었고
또 어떤 소녀도 어떤 여인도 살곤 했다. 그러던 어느 순간인가 내 가슴 속에는 헤이지의 가슴에 살던 카루소보다 더 강한 힘찬 종이 울리게 되었고 나는 내 가슴에 새로운 주인을 맞아야만 했었다. 그는 방황하던 내 가슴에 깃발을 꽂아 주었다. 그는 목마른 내 가슴에 샘물이 되었다. 그는 아내 이내보다도 내 아이들 석경이와 뚜기보다도 더 강하게 내 삶을 이끌어갔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욕심도 그를 바라보면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말았다. 내 속에서 번뜩이던 미움의 비수조차도 그의 말을 듣노라면 솜방망이처럼 부드러워지고 말았다. 정욕의 불길도 그의 진실 어린 눈동자 앞에서는 거룩한 감동이 되고 마는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사랑에는 투기가 없고 그의 정열에는 나눔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주인이면서도 종처럼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내 가슴 속에 있으면서도 없는 것처럼 살아왔다. 그는 내 가슴에 살면서 내 가슴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다 보았다. 늑대가 내 가슴 속에 숨어 들어온 것을, 뱀이 넘어온 것을, 내 가슴에 어느 방에는 창녀까지도 살았던 것을 그는 다 보고 있었다. 그래도 그는 나를 기다려 주었고 그래도 그는 나를 기대해 주었다. 그렇게 많은 세월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내 가슴 속을 지나가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그를 알게 되었다.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발자국의 주인공, 늘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다. 나사렛 사람 예수다. 그가 내 가슴 속에 살자 나는 하던 공부를 바꾸었다. 꿈이 바꾸어졌다. 사랑도 취미도 친구도 바꾸어졌다. 그는 그렇게 모든 것을 바꾸는 혁명가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오라.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오라. 아니 누구든 오라. 그를 가슴에 살게 하라. 그러면 그가 사는 가슴에 종소리가 울리고 그대도 헤이즈처럼 되리라. 아, 정말 제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감동, 충격, 기쁨을 어쩌면 그렇게 잘 문학적으로 표현했는지 감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누릴 은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로 재미없게 그저 교회만 다니고 예수 믿는 것도 힘들다 이런 소리나 하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정말 감출 수 없는 기쁨. 그전에는 사람 보기에 부끄럽고 다른 사람 알면 너무너무 정말 좌절이 되는 그런 은밀한 죄에 사로잡혀 살던 거 다 청산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친밀히 알고 주님께 늘 감사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애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가 정말 원하는 영적인 각성이에요. 예수를 믿는 진정한 구원의 삶이라고요. 지금 우리의 삶은 정말 위기 그 자체입니다. 동성애 합법화 과정을 이렇게 시도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세상이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되겠구나. 진리가 비진리로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막 바꾸어지는 무서운 세상이 앞으로 오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바뀌어 가는지를 봅니다. 온라인 비대면 시대라고 하지만 여기 어지간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두렵기만 하고 답답하기만 할 거예요.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 내가 살아는 낼 수 있을까? 청년들, 젊은 세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정말 지켜보기도 안타까울 정도예요.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세대의 갈등은 심각한 위기고 북한 문제, 우리 민족의 아직까지의 숙제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이 기후재앙의 문제, 이거 정말 어떻게 해결하죠? 이제는 이상기후는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정도. 무슨 수로 해결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은 이 모든 일을 모르신 바가 아니시고 주님이 당황하실 리도 없으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아느냐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동행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서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면 세상 없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 여러분 평범한 평소의 삶 속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실제로 살아내어지지 않으면 급하고 어려운 일이 올 때는 그냥 대책 없이 무너집니다. 저는 2014년 교회에서 6개월 동안 안식년 허락해 주셔서 안식년을 보낼 때 주님으로부터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8년 뒤에 은퇴할 때가 되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 제가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는 게 맞다면 은퇴는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나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면 은퇴는 저에게 제 삶에 엄청난 충격이고 혼란이고 난감한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안식년 6개월을 지나면서 교회를 떠나 있어 보니까 아, 교회를 이렇게 떠난다는 게 얼마나 저에게 두려운 일이고 낯선 일이고 그리고 난감한 일인가. 6개월 뒤에 돌아오니까 그 6개월이 그나마 여행하는 기간이죠. 이제는 완전히 교회를 떠나야 된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그리고 교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호소했지만 실제로는 저 자신의 문제였고 이건 저에게 있어서는 정말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와 또 같았고 그렇게 이제 올해 연말이면 제가 이제는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제 심정을 가만히 돌아보니 아, 내가 예수님을 여전히 분명히 믿고 있구나 하는 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이 돼요. 은퇴를 하는 것 때문에 서운하거나 혼란스럽거나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니고 오히려 더 감사하고 기대가 되니 말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 보이십니까? 저는 이제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를 이제 내려놓고 이제는 교회를 떠나서 우리 한국교회와 선교지와 그리고 세계교회 위에 예수 동행 운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늘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 살았어요. 제 삶의 영역은 교회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마다 저는 안전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선교사님은 교회 바깥을 나가 사역하게 파송하는 일이 늘 제 마음에 미안하고 부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에게 교회를 떠나서 사역하는 그런 시기가 온 거죠. 저는 그 일이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서 와서 도와달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이제 이번 주간에 호주에 가서 3주간 그리고 일본에 가서 또 2주간 9월 한 달 동안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하여 전하는 그리고 훈련하는 시간을 갖고 오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이 제 사역이 되겠어요. 저는 선한목자교회에 대해서 참 감사한 것이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바울과 실라를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은 교회의 목회를 해보면 알지요. 저는 선한목자교회에서 저를 일찍 은퇴하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동행 운동을 위해 전적으로 새로운 사역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마게도니아에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지금도 저에게는
곳곳에서 와서 도와달라. 예수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달라. 우리를 훈련해달라. 그런 요청을 받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러면 선한 목자 교회는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빨리 은퇴를 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 교회에 대해서는 사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빨리 빠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정말 내 안에 계신가? 내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주님의 인도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의 간절한 갈망이 정도의 차이지만 다 있으실 거예요. 왜 이것을 성령의 바람이라고 하냐?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이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이 많은 교인들이 다 그런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건 놀라운 일인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 많은 교회를 경험해 보셨다면 이 일은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겁니다. 제 후임으로 담임 목사님이 되시는 김다희 목사님 안에 주님과의 동행에 대한 갈망이 저보다도 더 뜨거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앞으로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하여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 너무 분명하죠. 사람인 유기성 목사가 무슨 중요한 역할을 하겠어요? 그동안의 역사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어느 성령 집회 끝나고 어느 분이 그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성령 집회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늘 바라보며 살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눈물이 그 자리에서 쏟아졌어요. 같이 말씀을 들은 12살 아들도 예수 동행일기를 함께 쓰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안 되었지만 사춘기가 시작하는 아들과 예민한 엄마와의 관계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제가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데 우리가 이러면 되겠냐며 서로 까칠하게 굴던 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직은 시작에 불구하고 일기 쓰는 것이 어색하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동행 일기를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홍영희 성도님 간증을 들으실 때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돼요. 이 일을 어떻게 사람의 일이라고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성령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선한 목자 교회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위드 지저스 데이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차원이 명확해지기를, 정말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그 신앙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밀한 죄는 이제는 완전히 청산이 되고 그리고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그 삶을 사시란 말입니다. 가정에서 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이 있다.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 저를 증인으로 쓰세요. 제 안에 오신 주님 저를 통해서 정말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다 기름 부음 임하듯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 일을 선한 목자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고 한국교회 교회마다 성도 성도들마다 다 주님을 아는 눈이 열리는 일을 위하여 시작하는 이 예수 동행 운동, 그리고 선교지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 가서 지금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선포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예수 동행 운동에 여러분이 정말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그리고 필요할 때 봉사자로 같이 섬겨주시기를, 그리고 재정의 후원자로 함께 하셔서 이 사역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계속 되어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함께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은 여러분 자신에게도 엄청난 유익이 되실 겁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기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를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바로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는 자로, 그리고 예수 동행의 증인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이 예수 동행 운동을 위하여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은퇴하고 그 사역을 하게 된다는데, 이 예수 동행 운동이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라와 민족을, 세계 열방에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는 일에 불씨로 쓰소서. 같이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